라떼는 말이야.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홍보팀 이지수한테 대체 일 안 하고 뭘 보는 거야 하니까 아 선배님 저 일하는 거예요 일 하더라.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오 이거 뭐야? 유튜브로 의정을 홍보하네? 유튜브 알아? 나 유튜브나 할까봐.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총무팀에 전화가 왔었는데. 여보세요? 충북도 의회주 공무국의 출장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요즘 의원님들 공무국의 출장 중 관광지는 어디가 핫하죠? 그랬더니 창주사가 아니 선생님 요즘 공무국의 출장 가서 누가 관광을 해요 그랬다는 거야. 관광은 안 하잖아. 그리고 최고위원회 직원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류 팀장이 왜? 무슨 문제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류 팀장이 서류를 쓱 보더니 김주사 뭘 고민해? 당연히 도민 의견부터 들어야지. 아하! 그랬다는 거야.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변했다. 와,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 충청북도 의회가 변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도민을 위해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